네, 디지털 시대의 현명한 자녀교육 솔루션 스마트 금쪽 상담소.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디지털 기계는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죠. 아직 자기 절제력이 부족한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러한 정보의 역기능의 사례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청소년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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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희 디지털 세계에 사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랑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아이들의 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아이하고 매번 실랑이 하고 있는데 현명한 해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만나볼 사례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함께 제시해 주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임소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이랑 이렇게 집에서 실랑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한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배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자기 조절력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기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첫 번째 고민 사례 살펴볼까요? 누가 우리 집에다 카메라를 갖다 놓은 것 같네. 서연아, 이제 숙제 해야지.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거야? 아, 좀만 더 볼게. 아이고, 너 계속 그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안구건조증 온 거잖아. 엄마가 뭐랬어? 그리고 자세가 이게 뭐냐? 어? 이러다가 거북목 증후군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래? 아, 알겠어, 알겠어. 10분만 더 보고 숙제할게. 대부분 딱 10분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배우래요? 10분만 더 있다 숙제해야 된다. 어? 또 10분이 지나고 또 20분, 30분이 지났어요. 예. 너 아직도 스마트폰이야? 아, 엄마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어. 그리고 엄마가 이런 아무 영상이나 보면 안 된다고 했지. 매번 10분만 더 하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질 않잖아요. 자꾸 다그치면 더 반발심만 생기고 자꾸 싸우게 되고, 아휴, 게다가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보다 보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튀어나오기도 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친구들에 비하면 정말 쫓겨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스마트폰 많이 하면서 저한테만 못하게 하는 게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서연아, 과일 좀 먹어봐. 이번 주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그리고 내일 모레 아빠 생일인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가 메뉴는 골라봐, 응? 엄마 알아서 해. 맞아, 사람 쳐다보질 않아, 애들이. 핸드폰만 무시당하는 거 같아. 네. 네. 응, 아니, 막 이런. 서연아, 너 엄마가 대화할 때는 엄마 눈 보고 얘기하라고 했지? 그리고 계속 스마트폰만 할 거야? 아, 알겠어, 알겠어. 그리고 메뉴는 초밥이 좋을 것 같아. 서연아, 너 무슨 일 있어? 애가 갑자기 기분이 변해서 속상해하니까 아이 휴대폰을 봤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오해가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SNS에 너무 연연하면서 감정이 급변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현실에서 대인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돼요.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해와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른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스마트폰 과의존증,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과의존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금단 증상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금단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 고위험군이라고 불리우고 이렇게 아주 불안하진 않지만 사용에 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은 주의 사용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포함하고 또 하나 스마트폰이 삶에서 너무 중요해지는 걸 현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현저성이 증가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님이랑 갈등을 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또 이상하게 돈을 많이 쓰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 과의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둘째는 아직 어려가지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휴대폰을 사용을 하니까 본인도 되게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언제쯤 사줘야 될지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지금.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줄지 뭐 6학년 때 사줄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사주시는 부모님도 있고 늦게 사주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가능하면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사주시는 게 좀 더 적절하고요. 또 스마트폰은 어차피 다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졌을 때 스스로 조절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좀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두고 저는 아이하고 매일 싸우고 있거든요. 그 조절할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사실 스마트폰을 조절한다라는 게 저도 그렇고 우리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조절력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특히 아이들은 더더욱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규칙을 정해서 사용을 하는 걸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규칙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못하게 해야지, 적게 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하시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 규칙을 정할 때 중요한 건 아, 내가 이 스마트폰을 잘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효능감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효능감을 경험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아이가 3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하루에 사용하고 있다면 약간만 줄여서 뭐 2시간 50분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가 아 나는 스마트폰 정도는 잘 조절하는 아이다 라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주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부모님에게 있어서 10분 줄이는 건 아주 작게 줄인 것 같다고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10분 정도는 굉장히 또 스스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하고 좀 멀게 하기 위해서 산에 가자, 도서관에 가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네. 네, 아이들이 원하는 곳을 가셔야죠. 아, 그러니까요. 아이 스스로가. 자, 이번에는 이제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날 해야 할 과제와 독서, 공부를 끝내면 잠자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취침 시간을 10시로 정했더니 아이들이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에 맞춰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무작정 시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자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이 김보영님은 자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이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스마트폰을 좀 더 사용하기 위해서 숙제나 과제를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쉽게 빠르게 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쓰신다면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고민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한결아, 아빠 퇴근했는데 인사도 안 하냐? 알았어. 아저씨, 알았다고. 퇴근하고 왔는데 이러고 반겨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또 학교 끝나고 내내 게임만 한 거야? 2학년 올라가면 시험도 더 어려워진다는데 책도 좀 읽지 그래, 어? 알았어, 알았다고. 한결아,
너 또 게임 아이템 샀니? 게임은 아이템빨이죠. 네,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이제 제 것까지 제 핸드폰에 찍히니까. 아, 자기 용돈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 용돈도 거의 게임에 다 썼잖아. 이제 휴대폰 결제까지 하는 거야? 아 이번 건 진짜 필요한 거란 말이야. 아무래도 맞벌이다 보니 아이가 게임에 빠지게 될 때까지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죠. 그런데 밥 먹을 때나 공부할 때나 게임에서 눈을 못 떼고 이제는 용돈의 대부분을 게임 아이템 사는 데 써버리곤 하니까 걱정이 크죠. 또 부모님 마음은 사실은 또 미안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게끔은 또 해주잖아요. 예. 요즘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미안한 마음도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네. 애들이. 네. 뛰는 부모 위에 나는 자녀들인가 봐요. 예. 네.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게임이라서 저만 빠질 수 없는데 아빠는 그걸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현질 없이는 캐릭터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현질에서 아이템 사고 레벨 올리면 다들 부러워하고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다들 돈 쓰는 거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진짜 좀 아 진짜 아우 저는 조금만 들었을 뿐이 다 알 것 같아요 지금. 네. 한결아 너 자꾸 그런 험한 말 하면 아빠가 게임 못하게 한다고 했지. 그리고 30분만 더 하고 끝낸다더니 여태 게임 중이야? 지금 몇 시야? 어? 이번 판 아직 안 끝났단 말이야. 이 판만 끝나면 바로 컴퓨터 끌게. 아빠가 다시 이따가 와서 확인할 거야. 응. 화를 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한 시까지. 어. 눈에 지금 잠이 왔는데요, 지금. 근데 사실 수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잠잘 때만큼은 네, 푹 수면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저게 매일 저러니까. 아이고. 네. 아이고 또 그래도 또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는 폭력성입니다. 옆에서 살짝 보니까 게임 안에서 살인, 폭력, 욕설이 난무합니다. 아이가 게임하면서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게임에 과몰입하는 우리 아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정말 이게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과몰입하는 것들, 게임에 과몰입하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게임에 과몰입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사실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욕구를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재밌는 걸 좋아하고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잘한다라는 성취감 이 네 가지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데 게임이 이 네 가지의 욕구를 한꺼번에 다 충족시켜주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게임하면서 내가 소속되어 있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매일매일 레벨이 올라가면서 아 내가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사운드나 뭐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충분히 오감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지금 현재 행복할 수 있는 최상의 활동을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욕구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부모님들이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부모 또한 게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게임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게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정성, 폭력성, 그리고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에 따라서 등급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적절한 게임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이버 도박기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걸 하고 있다라면 이런 거는 전문 기관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게임 시간을 정해 두고도 아이가 매번 어겨요. 이 게임 시간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게임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게임이라는 건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으로 정하시기보다는 몇 회를 할 것인지를 정하시면 좋고 또 했으니까 그만해라고 계속 잔소리 하시는 것보다는 포스트잇으로 적어놔서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도 이번이 내가 마지막 게임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아이들과 살다 보면 국가 간에만 시차가 있는 게 아니라 어른과 자녀 간의 시차도 있는 것 같다. 30분이 같은 30분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자, 교수님 그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이 한번 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A초등학교에 다니는 민준이 엄마 김미라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의존하다 보니 대답은 건성건성으로 하기 일쑤고요. 또 요즘은 틱톡에 빠져 영상 찍는데 혈안입니다. 가끔 보면 건전하지 못한 영상들도 있던데 걱정입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중요한 아이와의 소통. 이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아마 민준이도 더 어렸을 때는 엄마랑 이야기도 잘하고 잘 지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보다는 친구가 더 중요하고 이 스마트폰이나 틱톡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학교 생활은 어땠어? 학원에서는 뭘 배웠어? 이런 걸 물어보시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대답 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요즘에 틱톡에서는 뭐가 유행하고 있어? 아니면 유튜브 쇼츠는 어떤 게 재밌는지 엄마한테 좀 보여줘? 라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이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요즘 뭐 이 틱톡도 틱톡이지만 이제 VR방이라든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상현실의 공간들 이 가상세계에 이제 몰입하다 보면 이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좀 무너지기도 하고요. 대인관계를 좀 등한시할까 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부모님들이 메타버스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네, 그렇기 우리 때문에 고속버스를 네. 그래서 그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미 가상 현실에서 살고 있고 우리보다 현명하게 더 그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아이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모는 자녀 인생의 안내자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디지털 세상을 현명하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이 어떠한 또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 좀 좋을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집에서 적절하게 스마트폰이나 뭐 PC 등 사용을 제한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 위주의 대화가 아닌 자녀들 위주의 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훨씬 현명하게 이런 스마트폰이나 가상 세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누시면서 두 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 아이들을 다그치기 전에 저를 한번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같이 공부하고 함께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어른들이 뭐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더 제공해 주고 신뢰를 보내주면서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녀와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디지털 문화를 위한 스마트 금쪽 상담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